야, 오티를 이렇게 들을 줄은 몰랐어. 들어요. 이게 시간표야? 네. 어떻게 되는데? 설명 좀. 짜잔! 와, 10일 만에 택배가 왔다리. 와, 진짜 무거운데? 이거 어떻게 다 사셨지? 저 택배비 얼마 나오셨다고 하셨더라? 20만 원? 헐. 갈집을 제대로 내주세요. 와. 뭐야, 호. 와. 도건이 탕이다. 와. 와사비 맛? 아, 이건 필요 없는데. 이거 왜 주셨지? 어, 와사비 맛이 제일 많은데. 뭐야? 오 노. 마스크팩. 바퀴벌레 잡는 거.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 집에. 요새 안 나와. 우와, 진짜 분필 같이 생겼잖아. 그냥 이렇게 쭉 그어놓으면은. 근데 왜 이름이 신기패야? 그리고 이것은 명이. 아, 깻잎. 같아, 깻잎 같아. 근데 진짜 꽁꽁 싸매셨다, 이것도. 이런 경험이 많아서. 그니까. 열 때는 그냥 막 열어도 되지? 응. 어, 와사비라니. 이게 지금 좀 저희 생각보다 너무 늦게 와서 한 10일 걸렸지? 응. 괜찮아 보이는데? 어, 괜찮을라나? 얘는 왜 이래? 얘가 왜 이상해? 아, 김치다. 얘는 발효했다. 아, 걔는 안 될 거. 얘는. 오, 아니, 근데 이거 플라스틱 통 아니야? 맞아. 오, 와, 이거는. 아이고. 열면은 팡! 할 것 같아. 그럼 그냥 이대로 버려야 되나? 근데 궁금하다, 어떻게 될지. 오우. 보여? 플라스틱인데. 완전 팽창 상태야, 진짜. 지금. 김치 싸대기 맞는 거 아니야? 아, 그럴 것 같아. 어, 무서워. 너무 무섭다. 안 돼? 아, 안 돼, 근데. 어, 뭐야. 아. 봉다리가 팽창했네. 어우씨. 저건 그냥 빵꿀 내야겠다, 칼로. 톡 눌러야겠다. 아니, 이제는 더 할 필요 없잖아. 아니, 뚜껑을 열었더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팽창을 하지?
김치인 불쌍한 김치. 아, 나 김치 좋아하는데. 나도 어머님이 해주신 거 먹고 싶었는데. 근데 진짜 김치 개. 들어봐. 들어봐. 진짜 김치 개물이. 들어봐. 들어봐. 김치 개물인데. 폭탄이다. 김치. 진짜 김치 개물. 진짜 김치 개물. 김치 개물이네. 김치 폭탄. 오, 김치 폭탄. 어? 아쉬운 점이 있어요. 왜? 왜? 왜 아몬드를 와사비 맛을? 그거 안 먹는데 나? 너 회 먹을 때 와사비 찍어 먹잖아. 그건 회잖아요. 이건 아몬드고. 이거 회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되지. 무슨 소리예요? 어 잠깐만. 근데 라면 하고 보내준다. 어 라면은? 없어? 라면 없어? 두 박스예요? 박스 한 개. 라면 없는데? 없었는데? 없나? 근데 없나? 상자가 뜯어진 흔적이 없었는데? 노란 테이프로 붙이셨어요? 아니? 아 노란 테이프 안 붙이셨어요? 투명 테이프. 누가 테이프 다시 했나봐. 설마. 아 누가 뜯었네. 아 뜯은 거예요? 테이프 테이프 아니야. 아 헐 미쳤다. 대박이다 뜯었네. 라면이 왜 안 되지? 어쩔 수 없지. 어쩔 수 없지. 아 이거 할 수 없다. 아. 와. 타다. 건달 같다. 썩소.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? 이거 만들려고 메일 왔는데 내가 그 메일을 못 읽어서 그냥 제발요 하고 찾아왔어. 헐. 이제 뭐 근데 괜히 만들었어. 왜? 쓸 일이 없어. 아. 다 온라인이야. 아 왜 이거 가지고 도서관 가? 도서관도 닫혀있지 않을라나? 에이 도서관은 연다. 할 얘기가 있어. 뭔데? 나 큰일 났어. 왜? 내가 계속 아이파에서 수업을 들었었잖아. 학교 뭐 예습한다고. 근데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. 그러면? 내가 잘 몰랐는데 미국 회계 대학원들은 리크루팅을 4월 세메스터 시작하면 곧바로 한대. 9월에. 근데 오빠가 2년도 아니잖아.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풀타임으로 이번에는 어플라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턴을 어플라이를 할 거잖아. 그런 것도 바로 9월부터 한 10월이면 끝난대. 나 아무 준비 안 돼 있어 지금. 뭐 레주메도 안 썼고 뭐 인터뷰 준비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 했어. 그냥 그 예습한다고 바빠서. 그럼 8월 말에 개강인데 어. 그 다음 달부터 바로 리크루팅을 한다고? 어. 미국 시스템이 그렇대. 몰랐어. 뭔가 되게 그냥 막연히 뭐 대학원 네트워킹에 도움이 돼서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시작인 거였네? 그러니까 나는 한국은 보통 졸업하기 전 학기? 아니면 뭐 전전 학기만 바쁘잖아 취업 준비한다고. 애들은 그냥 계속 한대 그거를. 그렇구나. 전혀 몰랐어. 너무 리서치를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한 거 같아. 맞아. OT를 아니 OT가 퇴근 전부터 2시부터라 가지고 지금 퇴근하는 길에 스타벅스를 시키면서 바로 지금 미팅에 접속을 했습니다.
이렇게 듣다니 오리엔테이션을. 난 자리를 잡으면 제대로 들리겠죠? 뉴욕커 같다. 뉴욕커 맞지? 내가 오티를 이렇게 들을 줄은 몰랐어. 내가 영어를 이렇게 들을 수준이 아닌데. 대본 보내달라 해. 내가 뭘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. 드디어 블랙보드에 불이 났습니다. 뭐가 이렇게 많지? 말로만 들었던 죽음의 리딩 과제 SPSS. 아 이것도 망했다. 뭐야? 9월 3일에 바로 퀴즈 있어. 쉣. 금요일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오픈이 돼 있고. 아씨 여행 가려고 했네. 내 생각에 어쨌든 시간 관리 잘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다 할 수 있어.